이번 에피소드는 제4장입니다. 4장의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주제이긴 한데 새로 이 등장되는 개념들 몇 가지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들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리턴부터 하죠. 펑션, 리턴 오버 펑션이라고 할까요? 리턴 밸류. 언어들마다 리턴 밸류를 명시적으로 리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언어들은 리턴이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문장, 제일 마지막 센텐스가 리턴 밸류가 돼요. 제일 마지막 센텐스를 이베류에이션 한 결과 값, 그게 리턴 밸류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일 마지막 문장이 리턴이에요. 그랬는데 파이썬은 명시적으로 리턴 값을 리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리턴 밸류가 없으면은, 리턴이란 말이 없으면은 난이 리턴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 되거나 or 리턴해서 뭔가 something이죠. 요둘 중에 하나가 펑션의 어떤 리턴 값입니다. 이게 파이썬 언어예요. 요거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펑션들 보시면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파이썬은 명시적으로 리턴이라는 말을 적어줘야지 리턴되는 값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난이 리턴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뮤터블과 인뮤터블도 개념인데, 이것도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이긴 해요. 같이 예제를 좀 볼까요? 첫 번째 예제 보시면은 밑에 있고, 두 번째 예제군요. 그 전에 이뉴머레이션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뉴머레이션에서 스플라이즈에서 지금 리스트가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개가 있죠. 그리고 프린트에서 이뉴머레이트 스플라이즈, 요거는 일단 빼고 요것만 보죠. 그래서 이뉴머레이트 스플라이즈에서 아이템 인덱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비슷한 문장이긴 한데 얘가 요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상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인덱스가 아니라 아이템, 그리고 enumerate 빼고 그냥 supplies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두 개의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밑에는 이 경우 뭐예요? 얘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이고, 리스트는 iterable이에요. iterable. iterable 하는 것은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supplies에 있는 얘를 첫 번째 얘를 가져오고, 두 번째 얘를 가져오고, 세 번째 얘를 가져오고 해서 끝까지 가져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인덱스는 필요 없죠. 인덱스는 필요 없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인덱스는 필요 없고 스플라이즈 이렇게 되겠네. 스플라이즈 is 아이템 이렇게 되겠죠. 아이템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게 일반적인 리스트이고, 다음에 enumerate는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class에서 enumerate 돼 있고, 다음에 iterable을 받아서 iterable, 그죠? iterable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numerate는 여기 들어오는 얘 뭐예요? 얘가 iterable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펑션이죠. enumerate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펑션이고, 이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뭔지를 좀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0 sequence 1, 0, 1 sequence 1, 2 sequence 2 이렇게, 이걸 투플이라고 얘기합니다. 투플들을 리턴을 합니다. 투퍼를 리턴을 해서 요 투퍼를 각각을 인덱스와 아이템에 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 a, b equal 1, 2 이렇게 한단 말이죠. 프린트 a 하고 똑같이 프린트 b 이렇게 하면은 요 투플에 있는 1과 2가 a와 b로 나눠서 땅땅땅땅 들어가게 돼요. 이걸 디스트럭처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트럭처링. 왜 디스트럭처링이냐니까 얘가 스트럭처잖아요. 하나의 구조물이죠. 투펄이라고는 구조물이잖아요. 가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래서 이것을 구조를 해체해서 그 안에 있는 아이템 하나하나를 떼서 A와 B에 집어넣죠. 구조를 해체한다고 해서 디스트럭처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enumerate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supplies라고 하는 얘가 iterable이에요. 얘의 데이터 타입은 iterable이어야 되고, 이터러블을 아규먼트로 받아서 그런 다음에 0, 1, 0, 2 이와같이 투펄들로 만들어내는 게 이뉴머레이트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뉴머러블은
이건 또다시 enumerable이라고 표현해요. enumerable. enumerable하고 iterable하고는 서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주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mutable과 immutable인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피 a cat. 조피라는 이름의 캣이죠. 그죠? 그리고 print number name에 7 하면은 0, 1, 2, 3, 4, 5, 6, 7 A가 되겠죠? A가 프린트 될 거예요. A.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number 7, 이 A 자리에다가 덜을 넣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mutable 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mutate 한단 말이죠. 바꾼단 말이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string은 immutable이라는 거죠. 얘는 immutable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뭔가를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0에서 7번까지. 그러니까 좁이 여기까지죠. 그런 다음에 더를 더하고 그런 다음에 네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만큼을 더해서 새로운 new name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mutable과 immutable인데 그럼 어떤 게 mutable한 데이터이고 어떤 게 immutable한 데이터인가? mutable한 데이터는 간단하게 뭐 리스트와 딕셔너리 마찬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immutable은 나머지는 다 해. immutable 그거는 뭐 스트링이라든가 인티저라든가 혹은 뭐 플롯이라든가 하여튼 나머지 못합니다. 또 뭐가 있죠? 뭐 투플도 마찬가지 immutable이고 이런 것들은 immutable한 데이터입니다. 펑션도 마찬가지고 펑션 그리고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이고 immutable합니다. 한번 펑션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펑션을 정의를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클래스도 한번 정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메소드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immutable입니다. 그죠? 그럼 이러한 immutable 데이터는 어디 들어가느냐? 저장되는 곳이 달라요. 우리 이전에 스택과 힙 공부했었잖아요. 스택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immutable. 스택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다 immutable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힙에 들어가는 데이터들. 얘도 스택이네. 힙에 들어가는 데이터 얘들이잖아요. 얘네들은 mutable합니다. 힙에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리스트나 딕셔너리예요. 리스트나 딕셔너리. unsized라고 표현했었죠. unsized라는 데이터이고. 그리고 우리가 펑션이나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클래스. 그러면은 이름은 클래스를 뭐 car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대문자로 표시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value. car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의 주소. 주소를 예를 13번. 아니죠. 주소죠. 그렇죠. 맞습니다. 주소 13번이고 이 데이터 13번에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어드레스 값이 되겠죠. 128이죠. 그죠? 그래서 그럼 car라고 하는 13번 자리에다가 13번입니다. 여기에 car의 각종 데이터들 그 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스피드도 있을 것이고 뭐 그리고 또 뭐 마일리지도 있을 것이고 등등의 데이터가 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3번 자리. 물론 13번은 한 칸에 다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칸을 좀 늘려서 이렇게 여기가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가리키는 주소에 따라서 하여튼 일단 한 칸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이게 클래스 카가 들어간 자리입니다. 카가 아니라 펑션이라고 보죠. 펑션 예를 들어서 뭐 런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지 랜이라고 펑션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랜이라는 펑션은 길이를 재는 펑션으로 가정하죠. 이 펑션도 데이터입니다. 주소도 마찬가지. 주소의 크기는 128비트 컴퓨터는 128비트를 차지하겠죠. 그리고 14번에 얘 뭐예요? 랜의 펑션의 데이터들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규먼트 뭐 어떻게 가져오고 아규먼트를 가져와서 먼스에서 그다음에 뭐 포에서 뭐 아이템에서 뭐 어떻게 하고 인 쭉쭉 해서 뭔가 펑션의 정의가 있겠죠. 디파인 된 게. 그 데이터가 14번 자리에 이렇게 돌아온단 말입니다. 스택에 들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건 이 경우에는 클래스이고 클래스 이 경우에는 펑션
펑션.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ariable들입니다. 그죠? 얘네들은 variable. 그리고 state 값이 있고 얘도 variable이네요. variable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variable dictionary 일종의 dictionary예요. 일종의 dictionary로 테이블 name 테이블을 작성을 하고 그런 name 테이블에 따라서 스택에 각각의 주소 여기에 지시된 주소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들은 이렇게 힙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힙의 주소만을 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컴퓨터 내 메모리 내에서 펑션이나 클래스가 저장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mutable, immutabl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mutable 하니까 얘네들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뭐나 얘네들은 힙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스택에 저장을 합니다. 그죠? 간단하죠? 자, 또 다른 예제들 하나 보겠습니다.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가 바로 뭐냐니까 좀 전에 봤던 힙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그죠? 힙에나 스택에도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스택이나 혹은 립입니다. 레퍼런스 to data in stack or heap 요게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를 다른 말로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인트 혹은 C에서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어드레스라고 표현하죠. 그죠? 예를 볼까요? 그래서 eggs 이번에 리스트입니다. 얘는 리스트니까 힙에 저장되겠죠. 힙에 저장된 캐시나 도구라는 데이터입니다. 얘의 ID는 저장된 주소를 보자는 겁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시면 주소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프린트를 안 했군요. 프린트 ID 다른 것도 지워놓을까요? 마찬가지 프린트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보면 주소가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4462360 위에 두 개는 주소가 같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건 주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두 개는 주소 같아요. 얘와 얘의 주소는 같단 말입니다. 같고 얘는 주소가 다르단 말이죠. 똑같은 에그입니다. 얘도 에그고 얘도 에그예요. 그죠? 근데 얘가 차지하고 있는 주소와 얘가 차지하고 있는 주소는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차지하고 있는 주소와 얘 어펜드한 경우 어펜드는 하나 아이템을 추가한 거죠. 추가한 그것의 주소는 같단 말입니다. 이게 뮤터블한 데이터입니다. 이해되시죠? 뮤터블한 데이터. 뮤터블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데이터의 원소가 무수가 추가되든 말든 똑같은 주소를 그대로 가지게 되고 얘네들은 힙에 저장됩니다. 메모리 내에서 힙이라고 하는 장소. 얘도 마찬가지 힙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얘와는 다른 데이터입니다. 이름만 같다 뿐이지. 그죠? 얘가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에그는 얘를 지칭하게 되지 얘는 지칭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문장 다음부터는. 이해되시죠?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레퍼런스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4번에 있던 이게 다 레퍼런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100대 있잖아요. 주소 100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 42 스택에서도 마찬가지 가능합니다. Z equal X다. Z equal X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Z에 들어가는 값 Z 3번이잖아요. 지금 어드레스 하나 그냥 추가할게요. 추가해서 Q가 있군요. Q. Q equal X네. 그러네요. Q equal X입니다. 그러니까 Q 들어와서 보시면은 Q 1번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Q값이 가리키는 것은 원래 X가 가리키고 있던 값입니다. 근데 X는 값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바꿨죠. 이렇게 11로. 바꿨다 하더라도 Q는 여전히 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스택에 있는 데이터도 마찬가지 이렇게 레퍼런스로 표현이 됩니다. 힙만 레퍼런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택에 있는 값들도 레퍼런스로 돼요. 그 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Passing by value와 passing by reference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 이게 뭔지 좀 보죠. passing by
value, passing by reference. 요거는 주로 function의 argument와 관련된 겁니다. function argument, function argument인데, argument, function의 argument를 전달할 때, value로 전달하느냐, 아니면 reference로 전달하느냐, 예. 그럼 x equal 1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x는 1이고, 그리고 myfunc, 내 function입니다. myfunction에서 x를 전달하는 거죠. 이때 x는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1로 바로 value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value 1이 x에 들어갑니다. x equal.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방금 조금 전처럼 q equal x라는 겁니다. x. 그런 다음에 my function에서 이번에 q를 전달합니다. q. 이때 q는 뭐예요? q는 reference to x입니다. to x.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를 첫 번째 경우, 이것을 passing by value라고 표현하고, 이 경우를 passing by reference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주로 이렇게 passing by reference 할 때는 이런 스택에 들어가는 데이터들, 인티즈나 스트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리스트나 또 딕셔너리 같이 힙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주로 레퍼런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some parameter append hello 됐습니다. 이번에 spam 123이죠. 얘는 힙에 저장되는 리스트라는 데이터죠. 그리고 에거에다 스팸을 전달하죠. 그렇죠? 스팸할 때 이때 스팸은 뭐예요? 들어가는 것은 reference to spam, 리스트 스팸이죠. 리스트 스팸, 주소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값을 전달하고 싶다. 그럼 value로 전달하고 싶다. 그런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전달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잖아요. 이거는 이거 spam equal spam인 경우와 이름 먼저 바꿔볼까요? spam equal spam 인 경우와 spam equal 같은 경우만 하는 것은 그렇긴 합니다만은 spam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의 차이점 두 개 다르죠? 얘는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고 레퍼런스 얘는 카피죠. 카피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카피와 딥 카피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볼까요? 카피 ABCD 이거 ID 스팸의 ID를 보자는 겁니다. ID print 스팸의 ID 치저는 카피해서 스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스팸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ID 치자. 메모리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보자 말이에요. ID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공간의 치저를 보고 치저 1은 42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팸도 출력하고 치저도 출력하고 요걸 한번 돌려보자는 거죠. 돌려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5200이고 7920이에요. 첫 번째 얘는 5200 들어왔죠. 다음에 카피 했습니다. 카피한 치즈의 주소는 7920입니다. 서로 다른 주소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스팸 치즈 출력하니까 스팸은 이렇게 나오고 치즈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B 대신에 42가 들어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요게 카피입니다. D 카피는 뭐냐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C 자리에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있다고 가정합시다. C가 있고 그리고 뭐 E가 있고 그리고 F가 있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경우죠. 혹은 딕셔너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얘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얘 그러니까 밖에 있는 리스트 얘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얘도 다 같이 카피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 딥 카피를 씁니다. 딥 카피 그러시야 딥 카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얘는 똑같습니다. 얘는 레퍼런스가 돼요. 레퍼런스로 카피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해보세요. 재밌겠죠?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얘를 바꿔보세요. 한번 바꿨을 때 딥 카피와 카피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퀴즈예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퀴즈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볼까요? 뭐냐니까 어디 갔나요? 요겁니다. 요게. 요게 보시면은 요걸 콘웨이즈 게임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요, 지금 보시면 리스트에 이 부분입니다. 콘웨이의 게임 오브 라이프. 여기 있는 이 내용 천천히 읽어보시고 코드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요 코드입니다. 요 코드인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지 말고 먼저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내용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림만 보고 그림만 보고 얘가 이렇게 바뀌고 얘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은 어떻게 바뀌겠는지 네 번째 그림을 보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해되시나요? 얘가 맨 왼쪽에 있는 애가 중간에 얘로 바뀌었어요. 중간에 있는 애가 오른쪽 얘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노르웨이의 맨사 IQ 테스트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맨사 IQ 테스트 들어서 보시면은 자 상당히 재밌어요. IQ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나이대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 선택한 다음에 IQ 테스트 여기에 들어갈 그림이 뭔지 맞춰보는 겁니다. 버튼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B번일 것 같아요. 그죠? B 딱 선택을 하는 거죠. 스타트 테스트에서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들어갈 그림은 뭘까요? 맞추는 겁니다. 그죠? 대충 A번 같아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들어갈 건 뭘까요? 또 맞춰보는 겁니다. 대충 사각형 동그라미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사각형 속에 마름모 들어가 있는 E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시간은 24분 37분 남았어요. 문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패턴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IQ가 얼마 정도 되는지 딱 나와요.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얼마 나왔는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쑥스러워서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기 있는 요거예요. 요거는 맨사 문제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겠네요. 얘가 이렇게 바뀌었고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어떤 논리,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걸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쨌거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 읽어보시고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요런 요렇게 할 수 있는 코드.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리스트 만들고 번호표를 붙이고 뭐 쭉쭉쭉 해서 다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땅땅땅땅땅땅 진행되도록 그죠? 그 코드는 밑에 있는 이 코드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다 통틀어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길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코드를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지 어떤지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랙티스 퀘스천 리스트에 있는 프랙티스 퀘스천들 연습 문제들이죠.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그리고 프랙티스 프로젝트도 있죠. 프로젝트 코인 플립스 해서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의 연습 문제 프로젝트가 있어요. 두 개구나.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콤마 코드까지 세 개의 코드 연습 실습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장의 펑션의 연습 문제 풀어보셨나요? 프랙티스 프로젝트 콜라처 시퀀스라고 하는 거 요거 요 문제 그대로입니다. 한번 다 해보셨을 거로 봐요. 요 딸리 제가 뭐 설명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답들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보시면은 딱히 뭐 설명할 부분 없어요. 아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챕터 4에 있는 문제들도 여기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코인 플립도 있고 챗픽처도 있고 다음에 코네이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기 전에 먼저 정답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정답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질문 답변 게시판에 언제든지 질문 올리시기 바랍니다.